출애굽기 13장 1에서 22절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겨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에서 16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를 깨닫고 기념하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에서 22절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광야의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광야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